미국 박사 지원 시 인터뷰 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원한 학교 중 정식으로는 한 군데에서 줌으로 인터뷰를 받고요. 1월 2일에 원서 접수를 마감하고 한 2, 3주 후에 인터뷰를 보겠다고 메일로 공지가 옵니다. 그럼 그때 날짜를 정하고 약 일주일 후에 인터뷰를 보게 됩니다. 교수님은 5명 정도 계시고 인터뷰 시간은 30분이었습니다. 인터뷰 때 참고할 수 있게 미리 예상 질문이랑 답변을 작성해 두면 좋습니다.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할때 캠을 켜고 접속을 하는데 네트워크 문제로 캠을 끄고 그냥 소리로만 진행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캠을 끄면 스크립트를 보면서 할수 있잖아요. 아니었으면은 엄청 버벅댔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교수님들이 먼저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하셨고, 그 다음에 저도 간단히 자기소개를 하고, 인터뷰 기회를 이렇게 줘서 감사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멘트는 미리 준비를 해둔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너의 연구나 Professional Academic Experience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였고요. 그래서 저는 답변으로 지난 몇년 동안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했다, 그리고 이 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고요. 회사에서 주요 업무 이외에 선행 연구에도 참여를 했는데, 그중 내가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연구는 이거다. 그 연구의 연구 주제는 뭐였고, 어떤 접근 방법을 사용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추가 질문으로 해당 연구에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저는 그 연구 내용 중에 하나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고요. 이때 했던 답변들도 다 미리 준비를 해둔 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왜 박사과정을 지원하냐였고, 저는 답변으로 회사에서 선행 연구가 주요 업무는 아니었지만 이걸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주 업무였던 제품을 양산하는 것과 선행 기술에 대해 연구하는 것의 차이점을 알수 있었고, 후자는 미래에 나올 수많은 제품 양산에 영향을 줄수 있다, 그러한 가치가 있음을 알았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왜이 프로그램에 지원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저는 답변으로 제가 관심 있는 연구 주제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나는 이두 가지를 다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지원할 프로그램을 찾았는데, 이두 개를 다할수 있는 곳이 이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 어떤 교수님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그분들이랑 함께 연구를 하고 싶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왜 우리 학교에 오고 싶은지에 대해 질문을 하셨고, 이게 공식적으로는 마지막 질문이어서 이때 질문을 하면서 그 질문하는 교수님이 답변을 같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캐주얼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뭐, 이 도시에 유명한 테크 기업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나는 여기가 도시여서 나는 도시 생활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학교가 있는 지역도 좋고, 내 학부의 지도 교수님이 이 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했는데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게 질문이 다 마무리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너가 궁금한 거 있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저는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도 다 미리 준비를 한 거고요. 첫 번째는 이 프로그램을 최근에 졸업한 사람들이 어디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냐? 두 번째는 RA로서 언제부터 일을 할수 있냐? 세 번째는 새로운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왔을 때뭐 어떤 부분이 기대랑 달라서 놀랐다 하는 부분이 있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터뷰는 편한 분위기에서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질문만 해주셔서 편하게 답변을 할수 있었고요. 인터뷰를 마친 후에 땡큐 레터를 보내야지 생각을 하다가 그냥 귀찮아서 안 보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두 번째로 줌 인터뷰를 본다고 메일이 왔어요. 메일이 온 내용이 제가 첫 번째 인터뷰 때이 교수님이랑 같이 일을 하고 싶다라고 가장 강력하게 말했던 교수님으로부터 너랑 두 번째 인터뷰를 보고 싶다, 너의 어플리케이션에 관해서 팔로우업 인터뷰를 하고 싶다라고 메일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걱정을 하면서, 아, 지원서에 무슨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두 번째 인터뷰를 봤습니다. 두 번째 인터뷰는 간단하게 봤고, 그 교수님이 속해 있는 프로그램 두 개에 제가 지원을 했었는데, 둘중 어떤 프로그램을 1순위로 하고 싶냐라고 교수님께서 물어보셨고, 뭐 특별하게 예상치 못한 질문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 때 질문이랑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이 됐었고요. 첫 번째 면접 때이 교수님이 그 면접 자리에 안 계셨어서 저랑 직접 이야기를 해보려고 인터뷰를 보자고 하신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면접 때는, 아, 교수님이 나를 뽑으려고 인터뷰를 하자고 했구나 라는 긍정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